영탁의 3월 콘서트 컴백 예고.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수 영탁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음악 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2주간 영탁은 거의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는 추측을 자아냈다. 이에 따르면 영탁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에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탁은 자신만의 색채와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면서 팬들을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으며 영탁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싶다며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만의 기대와 열망을 드러냈다.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영탁의 침묵은 팬들에게 더욱 큰 기대감과 호기심을 자아냈다. 이미 전국노래자랑과 싱어게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탁월한 가창력과 매력을 선보인 바 있는 영탁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한편 영탁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산업 전반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의 음악적 실험과 창의적인 시도는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영탁의 도전적인 음악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팬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음악 팬들은 그의 활약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음악계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한편 가수 영탁이 최근 다양한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을 거두며 인기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탁은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별로 떠올랐다. 영탁은 이후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영탁은 또한 히든싱어 7에서 원조 가수로 출연해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영탁은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여러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영탁은 1월 열린 제35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영탁은 저는 이런 자리에 처음 와봐서 너무 떨리고 감사하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첫째, 영탁의 최근 수상들은 그의 음악적 업적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수상은 그가 음악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인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영탁은 수상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노력과 열정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수상은 영탁의 인지도와 인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상 소식은 그의 팬들과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또한 수상은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고 그의 음악을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그의 음악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수상은 영탁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높였다. 수상은 그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주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영탁은 이러한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음악에 몰입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수상은 영탁의 음악적 경력과 프로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수상은 그의 음악적 업적을 보다 뚜렷하게 강조하고 그의 음악적 인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수상은 그의 음악적 경력에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여 그의 음악을 보다 폭넓은 관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영탁의 최근 수상들은 그에게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러한 수상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팬들과 함께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성과를 얻은 영탁의 최근 활동들은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와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탁이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의 음악적 성장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그의 미래 음악적 방향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활발히 나뉘고 있다. 앞으로 영탁이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된다. 영상은 여기서 일시중지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